악담 소나티나인데요. 이런 곡이 오히려 어려워요. 이 곡이 오히려 고난이도예요. 보면은 쿨라우네, 소나티나네, 되게 쉽겠다. 시장점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좀될 법한 아이한테 줘야 돼요. 될 법한 아이라는 건 손가락 끝이 탄탄하고 터치 좋고 테크닉 좋고 스케일 아르페지오 이런 거 문제 없이 되는 아이한테 줘야지 이 곡의 취지. 안 되는 아이한테 주면 단점만 드러낼 뿐이에요. 이 곡은 저학년이 쳐도 좋지만 좀 절대 쉬운 곡 아니에요. 이 곡은 콘체르토 소나타라고 해도 될 정도로 피아노 솔로.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오케스트라, 굉장히 당찬 느낌. 이걸 제가 자꾸 생렬음으로 크고 작게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너무 1차원적이에요. 크고 작게가 아니라 굉장히 당장 위험 있는 느낌의 오케스트라 연주, 그다음에 아주 예쁘게 피아노 솔로. 작게가 아니에요. 예쁘게 피아노가 솔로로 치는 이런 데만 해도요. 이런 부분을 16분음표 다 뭉개면 16분음표 다 뭉개고 스타카토 두 명. 이렇게 쳐버리면 이 곡은 완전 아웃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워요. 음들 한개한 개가 다 고르고 또랑또랑 해야 되고. 여기는 오케스트라. 사소한 단점, 뭉개는 거 이런 게다 티가 나요. 아까 전에 했던 곡들은 페달도 밝고 화려하고 스케일 크고 그러니까 곡의 화려함에 묻혀서 좀 뭉개도 그냥 뭉개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런 곡들은 페달도 없고 다 기초 실력이 드러나는 곡이라. 여기만 해도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라 보통 할때 이거 치라고 합니다. 곤란해요. 이 부분은 밸런스가 왼손 팍 죽이고 오른손만 튀어야 되는데 그래도 왼손이 섬세하게 뭉개지지 않게. 왼손은 작게 치면서도 섬세하게 들려야 되고 오른손은 확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왼손은 겹음, 단음, 화음과 단음이 섞여 있어서 음표 개수가 많고 오른손이 묻히기 쉬워요. 근데 반대로 왼손은 확 죽이고 오른손 확 쳐야 돼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보기에만 쉬워요. 네, 사실 이 밸런스를 왼손 음표 개수만은 왼손을 소리 안 빠지게 빠르게 치면서 소리 팍 죽이고 오른손을 확 치게 만드는 게 보기에만 쉬워요. 막상 이거 구현해 내려면 이건 정말 기초 실력이 정말 탄탄해야 되는
그래서 맨손이 보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형외전이 왜 절뚝이냐면 손가락으로 안 치고 손으로 밀어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잘안 되면 나눠쳐요. 나눠서 시키는데 위대요. 손가락으로. 근데 많이들 1, 2번은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거 누가 못했는데 막상 시켜보고 못하는 게 2번, 1번이 둔해요. 누구나. 제가 많이 지도해보면 느낀 게 누구나 특히 왼손 2, 1번 둔해요.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좀 나이 들어서 시작했거나 좀 손이 굳었거나 해서 성인 학습자들 시키면 깜짝 놀라는 게좀 기초 부족한 입시생들도 그런데 평상시에 이걸 좀 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 하나 놔두고 1, 2번만 움직이기. 절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가만 놔두고 1, 2번만 움직이는 거. 이게 되게 힘들대요. 깜짝 놀라 시켜보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냐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움직임을 잘안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1, 2번이 되게 드네요. 그래서 정말 테크닉 어렵다나 안 된다는 학생들 저는 평상시에 이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는데 2번이 둔하기 때문에 이게 이 곡이 쉬워 보이는데 절대 안 쉬워요. 2번만 시켜보고 아래 화음만 그렇게도 시켜보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쳐야 돼요. 여기다 대고 해보면 손가락으로 쳐야 되는 자꾸만 이렇게 물러치기 때문에 둔한 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제가 숨이 다 막히네요. 이 곡은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남다른 아이들 있죠. 저학년인데 얘는 테크닉이며 터치며 이런 게 남다르다. 그런 아이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용이지. 애초에 웬만한 아이들은 그냥 앞에 소개했던 곡들 있죠. 그냥 효과 좋은 곡. 이 곡은 정말 잘하는 아이들 아니면 이런 것도 뭉개면은 너무 차나요. 3, 4, 5번이 그렇지 않아도 둔한 손가락인데 얘가 이렇게 명료하게 소리 나는 게 정말 어렵거든. 게다가 이제 산 넘어 산이네요. 여기 테크닉. 보통 아이들 보면 이렇게 건반 닦으면서 다 뭉개는데 이렇게 치면 이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은 스케일, 아르페지오가 골고루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실력 안돼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곡이에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이렇게 치면서도 왼손이 나름대로 왼손은 명료하게 노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 치느라고 바빠서 왼손이 오른손을 쫓아가느라고 치는 애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애초에 안 되는 아이들은 애초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될 곡이라고 봐요, 저는. 피아노만 더 싫어지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곡도 못 치나 하는 자괴감 때문에 피아노를 더 싫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아이들일수록 이런 고전곡보다는 뭐 질로크나 데니스 알렉산더 같은 조금 근대 미국 작곡가들 곡이나 아까 소개드렸던 앞에 있는 곡들, 뭐 프로코피에프, 뭐 체르프님 바가텔, 피아조카 타란텔라 이런 게 아이들이
피아노를 더 재밌고 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애초에 아닌 아이들 이런 거 주면 그냥 치기도 전에 피아노가 싫어지게 만들어요. 왜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유치한 게왜 이렇게 어려워. 그럼 누구나 의욕을 잃죠. 예. 그러네요. 이게 절대 쉽지 않아. 이것도 왼손은 여기서 치고 오른손 넘어가는데, 보통들 왼손을 여기 나오려고 이래가지고 매끈한 연주가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무겁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건반이 무거우니까 여기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나 쉬운 대로 치고 말자. 이런 아이들은 예, 전곡은 못 시키죠.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음악의 흐름, 음들을 더 매끈하고 고르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려면 이런 동작들도 막 이렇게 내 멋대로 치면 안 되고요. 원칙대로 쳐야 되는 건 맞는데, 아이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의지가 있는 아이가 있고, 난 그런 거 몰라, 일단 나 쉬운 대로 치자는 아이가 있어요. 전자의 아이는 이제 전공을 고려해 봐야 되고, 후자 아이들은 고전곡보단 근대곡들 좀 재밌는 곡들 주면서 피아노 그냥 재밌게 배우다가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산 넘어 산이네요. 이전 아르페지오. 여기도 한개한 개가 또랑또랑하게 마치 유리 구슬 깨지는 것 같이. 또랑또랑 소리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고음 역대잖아요. 이런 데는 뭉개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치는 아이한테는 이곡 주면 안 돼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치는 거야. 아르페지오 또랑또랑 분산함.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런 데 있죠. 틀리기 쉬운 여기도요. 한개한 개가 다 또랑또랑 고르면서 매끄럽게 들려야 되는데, 이런 데가 보면 막 이렇게 뭉개고, 혹은 처음에 잘 치다가 뒤에 뭉개고, 잘 치다가 뒤에 틀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켜요. 요거 뒤에 요거 그 다음에 잘 되면 이렇게 중간부터 시켜요. 거꾸로 이렇게 연습시키면 빠르게 되고. 그다음 이게 아주 분산음 나온 김에 분산음 잘 치는 법. 이런 데 보면 자꾸 이렇게 뭉개고 치는 경우, 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넷째를 한번 들었다 내리고. 그래서 이 곡은 정말 뭐 부분 부분 또랑또랑하게 테크닉 연습하는 법 일일이 지금